각 시대를 대표하는 청춘들의 이름. 잘 키우는 일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국 전쟁 후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 태어난 세대인데요. 이들은 경제고속 성장의 주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외환위기 등 격변의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몸소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죠. 엑스세대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으로 무엇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X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문화와 소비를 중요시했던 이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해 주위 눈치를 보지 않았던 세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X세대의 다음 세대인 Y세대. 1980년에서 1994년에 태어난 사람들로 2000년 밀레니엄에 대학을 들어가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자라나 인터넷 문화를 경험했고 취업난을 겪기 시작한 세대입니다.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에 태어난 이들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에 노출된 세대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불리죠. 이들은 TV보다 스마트폰을 선호하고 글보다는 이미지와 동영상을 좋아합니다. 이전 세대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 각 세대들. 그렇다면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MZ, 밀레니얼 세대의 M과 Z세대의 Z를 합친 말로 우리나라에선 2030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개성과 자유로움의 가치로 무장을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그런 소비에 조금 더 적극적이고 우리가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이 두 집단을 연령 집단을 합치게 되면 33%나 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33%가 되는 인구 구성이라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를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집단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에 더 많이 부상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MZ세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남들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한다는 이들은 202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